네, 이건 뭐니 19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이번 주에는 손승욱 기자 그리고 권혜리 기자 함께합니다. 한승욱 기자는 일하러 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다들 마이크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시작한다 하니까 급하게 자리를 자세를 잡다가 예, 자세를 잡다가 마이크가 떨어져 버렸네. 한승욱 기자는 간만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네, 오늘 지금 한국은행 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네. 서로 아 기준금리 때문에 한국은행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랑 그 오늘 이주혁 총재 무슨 얘기 하나 그거 듣겠다고 지금 가 있다고 뭐 올라와 있던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모르겠어요. 되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렌탈업 그러니까 1위 코웨이가 지금 매각 단계에 네. 들어가 있어서 지금 뭐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넷마블이 구독 경제를 하겠다고 네. 하면서 지금 아니 그 코웨이 분들 저도 이제 코웨이 분들이랑 이제 가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전부터 많이 했었어요. 사실 그 렌탈 업계에 이제 코웨이가 자리를 좀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발을 벗고 집 안까지 들어가서 아. 거기서 일정 정도의 시간을 보내는 도우미분이 있는 현재 회사는 자기들 뿐이라는 거예요. 아, 네트워크가 네. 어마어마하죠. 그 한국 야구르트의 그 야구르트 아주머니들과 네, 네. 코웨이의 그 현장 방문하는 그분들은 경제계에서도 이제 앞으로 AI 시대에서도 그 속에서도 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이며 어느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높은 알았어요. 댓글에 너무 있죠. 이렇게 민감하게 나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아니 사실 되게 플랫폼이 이미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장품 왜 방문판 방판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뭐 H 화장품 그러면 가서 이제 직접 하고 근데 요즘 그거는 거의 없어졌고 사실은 집안으로 사람들이기가 좀 꺼려지는 그러니까요. 시대고 그렇죠. 상황인데 어쨌거나 뭐 한 달에 한 번 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코웨이의 그 렌탈 계정이 800만 네. 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800만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실내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긴 하죠. 네. 그래서 원래는 SK 쪽에서 뭐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SK가 사실은 겉에서 볼 때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안에 구조 자체는 네. 그래서 약간 돈이 없는 쪽에서 원래 이 코웨이를 좀 눈독을 들였었다가 아 돈이 없는 쪽에서 네. 네 현금을 동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쪽에서 좀 눈독을 들였다가 이 2조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을 사실 마련하기가 거의 쉽지 않아서 막판에 포기를 해서 자 그러면 코웨이는 안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넷마블이 들어왔고 넷마블은 지금 현금을 싸놓고 있었죠. 넷마블은 현금을 싸놓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른 게임 회사를 살 생각이 있었기 인수할 때문에 인수할 생각인데 그거는 뭐 가격이 10조 원 가까이 되는 회사 근데 이제 넷마블은 방시혁 그 네. 방탄소년단 만든 방시혁 씨의 사촌형이 1대 주주고요.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CJ입니다. 3대 주주가 텐센트 중국 회사 네. 사실 아마 혼자 결정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서 물론 코웨이 말고 더 산다고 하는데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서 이렇게 M&A를 나설 때는 2대 주주, 3대 주주의 네. 의지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 그렇다면 CJ라는 대기업, 그다음에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가 뭔가 이걸로 네. 뭘 할 걸로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그냥 구독 경제라고 했기 때문에 네, 구독 경제라는 네. 표현을 써서 그래서 이제 넷마블이 그 코웨이를 인수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그 네 글자로 요약을 했죠. 뭐 제가 구독 경제를 이해 못하는 40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넷마블이 코웨이를 갖고 뭘 할 수 있을지 코웨이가 원래 웅진에서 같이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제 또 나가는 건데 코웨이 자체는 기업이 되게 탄탄하죠. 탄탄합니다. 네, 재정적으로 네. 탄탄한 상태고 그래서 넷마블이랑 붙었을 때 이제 어떤 구독 경제를 실현할지 그게 이제 관심사겠죠. 뭐 생각하는 게 있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요새 최근에 이런 좀 큰 규모의 M&A가 사실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2조 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이제 아시아나항공 나와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조금 모르겠어요. 좀 더딘 느낌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좀 M&A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활성화돼서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혀 지금 우리가 좀 상상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게임 회사하고 렌탈 회사가 붙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지 그런 게 좀 다양한 형태가 좀 나와서 사람들이 결국은 소비에 자극을 받지 않는 이유도 뭔가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라는 자극을 못 받기 때문에 맨날 가면 그거고 맨날 가면 뭐 똑같은 것만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먹어본 거고 써본 거고
그냥 그래? 뭐 이러고 그냥 안 사는 게 있었다면 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의 뭔가 서비스나 품질의 제품이 나와서 사람들을 좀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M&A도 좀 몰라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두 개 전혀 이질적인 회사들이 붙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지켜봐야 되는데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할지가 좀 궁금하고 기대되는 게 있는 게 사실 쿠팡도 지금 지난주에 김범주 앵커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배달 한번 시키면 쿠팡에 적자가 쌓인다고 할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사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펀딩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네. 근데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은 적자를 내도 좋다. 한국에서의 플랫폼을 쿠팡이 구축을 해놓는 단계를 계속 가라라고 해서 지금 그 펀딩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미래는 어쨌든 플랫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좀 관건이 될 텐데 진짜 게임회사랑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맞아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이었는데 라는 거를 지금 게임회사가 IT회사가 가져간 거잖아요. 어떻게 할지가 되게 궁금하고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고속 경제를 저희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AS 차원에서 네. 이거 얘기를 전해드렸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부론 얘기를 네. 뒷부분에 하고 앞부분에 좀 더 우리가 시그널도 바꿨는데 경쾌하게 가야겠죠. 이제 앞으로 경쾌하게 가는 겁니까?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좀 지향하는 바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무거운 얘기 해가지고 달라라는... 저희가 여기서 뭐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뭐 새로운 걸 만들어서 뭔가 그 전체적인 경제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거 들으면서까지 머리가 막 복작복작 네. 하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권혜리 기자가 인공지능 면접을 보고 네, 주말에 무리를 빚었죠. 네, 주말에 무리를 꽤 세게 빚었습니다. 네, 뭐 저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름이 네, 뭐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예. 내용이 원래는 떨어질 것 같아 그 자리에 딴 말을 쓰겠다고 저한테 계속 그래서 아니 더 심한 말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욕을 쓰고 막 그래서 네. 그건 아니다. 아니 욕은 안 했어요. 욕은 안 했는데 AI를 상대로 짜증을 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기 거꾸로 찍은 자기 잘못이지 그거를 왜 네. 면접관한테 짜증을 냅니까? 시험을 다시 보겠다고 그러고 아 그때부터 좀 당황해가지고 네.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AI 면접 네. 어떻게 하는 건지. AI 면접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에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공채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근데 굉장히 확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AI 면접을 봤던 걸로 추산이 되고요. 올해는 전국적으로 170개 기업이 이미 AI 면접을 보게 했거나 앞으로 하반기 안에 보게 할 거예요. 지금이 딱 그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의 취업 준비생들이 AI 면접관과 올해 마주 앉았거나 10만 명. 마주 앉게 될 거다. 꽤 많네요. 네. 네. 이게 뭐 이게 중복된 사람도 있겠죠. 뭐 이 기업 그렇죠. 저 기업에 이렇게 동시에 넣어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어쨌든 연인원 10만 명이 될 걸로 추산이 되고 이 재미있는 게 저는 그래도 처음에는 옛날에 왜 그 CBT? 토플 같은 거 보러 가면 컴퓨터 앞에 가서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각자 집에서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접속만 되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집에서 사실 잠옷 입고 봐도 되는 말 그대로 그 컴퓨터랑 마주 앉아서 컴퓨터랑 얘기하고 컴퓨터랑 게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면접인데요. 사실은 뭐 롯데처럼 뭐 자체적으로 그 개발하는 회사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취재하러 갔던 그 마이다스 IT라는 근데 거기가 원래 이런 AI 면접을 본다기보다는 그 인사 쪽의 솔루션을 인사 쪽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로 그걸 파는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자면 이걸 좀 개발해서 자기들 전체 솔루션에 뭐 끼워 넣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팔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 거를 사실 거의 다 써요. 와 근데 10만 네. 명이면 그 회사는 대박이 났네요. 거기가 IT 기업 치고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큰 편이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잘 냈고 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뭐 다른 데서도 AI 뭐 면접을 개발을 해서 끼워넣거나 아니면 더 잘하는 회사가 나오면은 경쟁도 붙겠지만 지금으로선 거의 독과점 정도로 그 회사 거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도 있는데 그 회사한테 잘 보이면 취업이 되는 거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전혀 진짜 개입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진짜 인공지능이,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짜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조금 비중을 두는 회사들은 커스터마이징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AI 면접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정말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 사람의 뭐 지적 수준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 그 직군이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사람을 이랑 매칭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응시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재밌고 즐겁거나 아니면은 좀 내 몸에 맞는 옷이라고 느낄까, 그런 거를 서로 좀 매칭이 되게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되거나 좀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에서 약간 아 우리 회사에서 진짜 일 잘하고 적성에 맞게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 넣어서 그 스타일 아. 네, 그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아 반대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설문지를 거기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우리가 이런 사람은 우리 회사의 인재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보게 해서 네. 이런 거랑 비슷한 성향이 보이는 사람들을 뽑겠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 그거는 얘기가 그거를 한두 명을 하면은 이건 굉장히 그렇죠.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오. 사람들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네가 만든 그게 있고 커스터마이징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처음부터 조금 개발해서부터 커스터마이징을 좀 강하게 하려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아니면 조금 조금씩만 바꾸고 해서 직군별로 개발된 거를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춤형이나 커스터마이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맞춤형. 아, 예. 예. 제가 예, 거기서 이제 예. 얘기할 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단어만 쓰고 그런 데서 쓰겠죠. 당연히. 예, 맞춤형. 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요 순서는 그 맞춤형으로 만든다고 해도 거의 비슷할 텐데 일단 자기소개하고요. 자기소개해서 본인 확인을 해서 중간에 부정행위 같은 것을 방지하고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근데 거의 한 시간 동안 거의 게임을 해요. 근데 그 게임이 뭐 기본적인 추리력이나 사고력 같은 거를 좀 측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고 그냥 그거는 한 뭐 40% 정도? 한 60% 정도는 정답이 없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보너스를 언제 받을 것이냐. 예를 들면 지금 받으면 100만 원을 주고 6개월 뒤에 받으면 120만 원을 주는데 언제 받을래? 이런 식으로 정답이 없는 그런 이 사람의 성향을 그러면 체크하고 지금 받겠다 그러면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당 정해져 있습니까? 몇 초 안에 눌러라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즉답하게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한 인간성 드러나게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설문을 한 100몇 개를 제가 했는데 보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물어봐. 아, 근데 다른 테스트 질문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 할 때 보면은 네. 보면 이 사람 성향 알기 위해서 몇 분 안에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앞에 비슷하겠네. 문제가 뒤에 또 나오고 그래서 네. 뭐 답이 다르고 뭐 이제 그런 네. 식인데 그냥 기존의 거와 비슷해서 성향을 찾는 건데 그걸 네, 굳이 AI라는 이름으로 하는 AI 근데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 나중에 나오는 심화 질문이 네. 이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 시간 정도 하는 이 설문 설문과 게임을 바탕으로 나중에 나한테 주는 인터뷰 질문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그리고 설문도 이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뇌과학을 기반으로 네, 프로그램을 그렇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당신은 나는 나를 특별한 사람을 생각한다. 이런 보통 사람들이 약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찍어야지 하고 X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비슷한 질문을 나중에 좀 바꿔서 네 번, 다섯 번 반복이 돼서 결국은 좀 자백을 하게. 그런 식으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도 정답이 없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게임 좀 재밌더라고요. 한두 가지 정도는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한 40개 정도의 카드가 있는데 긍정 카드는 하나 2점이에요. 근데 부정 카드가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100점짜리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최고의 점수를 내자라고 했을 때 사실 40분의 1이니까 확률이 계속 뒤집다가 그 아, 부정 카드가 나와버리면 카드 뒤집는 게 그거였군요. 예, 예, 마이너스 점수 확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다음 판에서 갑자기 느려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렇더라도 그냥 나는 계속 뒤집을래 아. 하는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격 테스트 아닌가요 이건? 약간 그런 점이 있어요 조금. 그러면 이게 이런 성격이 어떤 직군에는 그렇죠. 그걸 알 수가 예. 없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직군에는 어울릴 수가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다른 직군에 또 어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꼼꼼하게 뭘 체크하고 나면 네, 그런 네, 성격들. 차라리 난 여기서 0점을 유지하는 게 낫지. 내가 굳이 마이너스 카드를 뒤집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200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어울리는 직군이 다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게임을 거의 한 시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나름 그 AI가 판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에 던지는 심화 인터뷰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이런 게 나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고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이제 아까 손수국 기자가 질문했던 거와 그러니까 그 그렇게 그냥 종이로 같은 거나 뭐 이렇게 기존의 시험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는 손수국 기자가 얘기한 거는 이제 모두 똑같은 거를 끝까지 다 풀어야 되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AI 면접은 중간쯤 뭐 이렇게 해보고 아 이 사람은 성향이 이러네 그럼 이걸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네. 뭔가 이런 식의 판단을 그 순간 그 순간 다른 문제가 판단으로 달라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네. 인터뷰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녹음이 되는데 그게 그 앞에 게임을 바탕으로 나와요. 다른 질문들이 개인 맞춤형 예. 질문이 예. 그래서 권혜리 기자는 마케팅 직군을 영어 마케팅을 해봤는데 지원했고 네. 저는 굉장히 그 기사 중에 본인이 썼으니까 네. 공격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직원들과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본인이. 얘가 정확하네요. 정확한 네, 것 같죠. 그러네요. 아니 무슨 말씀? 제가 공격적인 표정. 네, 공격적인 표정.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 그 문장을 듣고 AI를 신뢰하게 됐어요. 이거 보세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결과를 이거 보니까 이거 보세요. 조금 예, 있으면 이제 동료들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아 저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저 이미지 관리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이 결과를 봤더니 나중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제일 잘하는 걸로 나왔어요. 거기 플러스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중에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AI가. AI 그거를 방송에 내야 되는 상황에서 권혜리 기자가 삐뿔 나왔죠. 삐뿔. 에. 삐뿔 나왔죠. 그 에. 평가 결과가. 에. 거기서 한번 C나 D가 나왔으면 권혜리 기자가 아마 아이템을 접었을 수도 있어요. 저 진짜 그러고 싶어요. 창피하잖아요. 에. C나 D가 저는 탈락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회사에 좀 보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아니에요, 의심도.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니 사실 제가 중간 지금도 솔직히 약간 제가 중간에 기본 사고력 테스트하는 정도의 게임에서 완전 다 반대로 누른 거예요. 왜 그 예를 들면 아니오는 왼쪽, 그 얘는 오른쪽을 눌러야 되는데 제가 그걸 반대로 다 했거든요. 그게 초반에 나왔어요. 네. 거기서부터 완전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AI가 그렇게 또 이 사람은 지적 능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력이죠. 그것도 다 실력으로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가 멘탈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바로는 안 나왔죠 결과가. 근데 저한테 얘기할 때 다음 날 나와요. 하루 있다가 나와요. 네. 누구나 그게 하루 있다 나오고 그냥 그 나온 거를 그것도 굉장히 조금 관리를 세게 해서 온라인 상에 유포를 할 수가 없고 뭐 3일 이상 뭐 있으면 삭제 이런 식이라서. 근데 이제 말로도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내가 말로 답을 하면 컴퓨터가 네. 그거를 채점도 컴퓨터가 하는 건가요? 그 말로 한 것도? 네, 그것도 다. 나중에 이제 한마디로 그 프로그램이 말로 한 거를 이렇게 글로 바꿔서 나중에 평가를 하나 봐요? 어떻게 평가를 하죠? 그건 제가 못 물어봤어요. 어떻게 평가를 근데 아무튼 그 내용은 전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 음성 녹음된 거를 가지고 이제 AI가 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제가 그것도 기사에 썼는데 이 AI가 외모는 전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옷을 입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장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머리 까치집 지어주고 이런 것도 안 봅니까? 안 봐요, 안 봐요. 근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게 이게 정답이 없는 게임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대비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대비가 안 되게 하는 게 또 AI 면접의 또 어떤 목적? 특성? 이걸 쓰는 사람 특성 중에 하나긴 해요. 일단 정답이 없으니까 사실 대비가 좀 어렵긴 하죠. 왜냐면 그 기초 사고력을 알아보는 그건 진짜 비중이 좀 적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뭐가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앉아서 하면 좋다. 집에서 하더라도 그런 게 그래서 저도 그날 일부러 평소에 잘 안 입는 수준의 정장을 입고 갔는데 표정이랑 태도는 한 시간 내내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 말을 하는 그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상황 같은 거 막 눈 떨림 예를 들면 제가 당황한 거 이런 것도 얘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멘탈이 무너지는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사실은 그래도 옷을 단정하게 입고 있으면 제가 했던 것처럼 산만하게 막 주위를 둘러보면서 저거 다시 하면 안 돼요 라든가 뭐
약간 되게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든가 막 떤다든가 이런 거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니까 그래서 외모는 보지 않지만 표정이랑 태도는 계속 본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그 거꾸로 이거 하는 거 하고 나서 제가 이건 팟캐스트니까 살짝만 할게요. IC 했어요 정말. 더 안 하고. 그걸 넣겠다고 했었잖아요 뉴스에. 넣을까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IC를요? 그러니까 제 몸을 버리고 네. 제 한몸 버리고 좀 재밌게 만들어 볼까 해서 그 여쭤봤어요. 네. 그 물어봤어요. 그 제가 김범준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 그건 좀 과한 것 같아서 뺐는데 아무튼 IC를 제가 한번 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거기서 IC 한 글자를 더 붙였잖아요. 네.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네. 그러면은 저는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측정 불가로 내봐요. 아 욕을 하면요? 네. 근데 사실 다시 볼 수 없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어? 얘는 뭐뭐라고는 나왔는데 측정 불가가 떠버렸네? 그러면은 왜 그랬지? 라고 면접관이 그때 돌려볼 수는 있어요 사실. 아... 그러면 어 제가 욕을 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AI 면접을 해야 되는 분은 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욕을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관이 보고 나중에 그걸 보고 아 얘는 욕을 한번 했는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자기 혼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은 이 측정 불가 요인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주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보통은 그걸 보게 되면 또 선입견이 바로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AI 면접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끼고 싶어하는 거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응시자가 이렇게 많은 단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내가 녹음된 영상을 굳이 이거를 뭐 인사 담당자들 돌려볼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추려서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나왔지만 측정 불가 요인이 있다. 딱 떠버리면은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걸 녹음된 영상을 돌려볼 수 있죠.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막 풀다 보면 왜 우리 욕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그 솔직히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막 실수할 때도 있고 아 뭐야 이거 뭐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잠옷 바람으로 네. 만약 시험을 보고 있었다. 네. 그럴 때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풀어져서 그런 말실수가 나올 수 있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AI가 알아채고 측정 불가라고 뭐 욕했음이라고 나오진 네. 않지만 측정 불가라고 나오니까 그게 같이 떠요. 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시험 보는 분들은 그런 거는 혼자 혼잣말 하고 뭐 이런 맞아요. 건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왜 되겠네. 제가 그래서 기자처럼 이렇게 산만하면은 이거 감점 요인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데 저는 사실 되게 산만하겠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산만하게 안 했으면 A 받았을 거란 얘기입니까 지금? 나는 산만하게 했는데도 삐뿔이야 뭐 이런. 아니야. 어쨌든 그러면 측정 불가 요인이 뜨기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계속 태도를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걸 해놓고 틀려놓고서는 계속 막 프레임 바깥으로 몸이 벗어나고 막 딴 사람이 얘기하고 아 얘는 당황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AI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을 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확대를 했고 그렇죠. 그럼 이제 기업 쪽에서는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골라졌나 네. 면접에서 그게 효과적으로 좀 나오나 네. 혹시 물어봤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회사, 이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팔고 있는 회사에 물어본 거니까 조금은 그렇죠, 그 회사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상황이 아니라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냥 약간 사담 재밌게 하다가 나온 얘기긴 한데 이게 상당히 자기 스타일들의 사람이 와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좀 저항감이 있던 현업에서 AI 면접을 그 쓴다는 것에 저항감이 있던 회사들에서 작년에 써봤던 회사들이 현업에서 약간 인사팀에 1년 사이에 예, 좀 비중을 늘려달라거나 뭐 커스터마이징을 더 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거를 요구한 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의 애들이 온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예, 좀 그렇게 받아들인 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중요할 수 있죠. 특히나 뭐 영업, 마케팅 뭐 이렇게 좀 특성이 명확하게 너무나 도드라져서 정말 좀 이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왔어. 아 그리고 그 얘기는 했어요. 저 거기 그 저 제 취재를 도와줬던 거기 홍보가 되게 재미있고 좀 방송 기자를 1년 하셨던 분이었는데 그 얘기하더라고. 그 기자들이 지금 와서 방송 기자 중에서 AI 면접을 본 건 제가 처음이고요. 기자들이 이렇게 좀 와가지고 몇 번 했대요. 근데 자기가 왔을 때 이분은 약간 우리 회사 사람 같아 라고 했던 사람은 두 번을 봤는데 두 개 다 합격권이 딱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물론 이거 표본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뭐 그것만 그 회사에서 한 얘기고 그러니까 딱 약간 조금 걸러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좀 일단 우리랑 좀 맞는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거는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는 네.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한데 너무 같은 하죠. 스타일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도 할 수 있을 근데 것 같아요. 이제 손성욱 기자도 예를 들면 1시간짜리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서 뭐 작가도 뽑아보고 네, 뭐 VJ도 면접을 뽑아보고 해보죠. 면접을 해서 사람을 이제 뽑아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람 뽑는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분명히 면접을 할 때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면 어? 이런 면이 있네. 왜 이렇지?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워낙 시간이 짧고 맞아요. 물어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좀 소모적이고 오히려 부정확하다는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 면접에서 또 철저하게 가리고 숨기고 속여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속여야 되겠다고 맘먹으면 속이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뭐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는 지금 뭐 면접을 하던 아니면 면접을 뭐 심사를 하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서로 속고 속이는 숨기는 속인다는 표현보다는 숨기는 숨겨야거나 숨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AI로 하면은 다 드러나긴 하겠네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네, 그 거기서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한 게 일단 사실 AI가 결정하는 기업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초기 단계 응시자가 좀 많을 때 써요. 그래서 주로 지금 기업들이 쓰는 거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 추가로 이걸 봐서 거르거나 아니면은 우리 저희 회사 공채에서도 그랬지만 이제 뭐 1차 면접, 2번 면접, 뭐 합숙 면접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1차 면접 앞쪽 정도에 그 앞 단계 정도에서 써서 조금 뭐 거기서 보충 자료로 활용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결국 그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면접 기간이 사실 1차 면접 정도에는 한 사람당 뭐 3분 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AI 면접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취준생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서류 단계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면 굉장히 좀 야 정말 내가 왜 떨어졌을까 이런 거 잘 모르기도 하고 정말 내 서류를 제대로 봤을까 이런 게 또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1시간 동안 면접을 봤어요. 혼자 집에서. 그러니까 AI 면접에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봤던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시간 동안 이 기업이 나를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좀 반응이 있기도 하고 1차 면접에서 그냥 들어왔을 때 보다는 이게 막 자기소개서 이렇게 좀 앞에 있으면 이걸 사실 임원들이나 이렇게 다 읽어보고 오긴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제가 그때 제가 왜 뭐 빅브리라는 제 점수 밑에 저의 제 특성 요약한 거 여섯 가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물어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위에 눈에 확 띄게 이게 나와요. 종이가. 그러면은 요거를 바탕으로 사람 면접관이 조금 더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 사람한테 맞춰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막 글자가 되게 많은 요거를 임원이 다 보진 않는다 하더라도 맨 위에 뭐 특성 요약해 놓은 거 그런 거 보고 그래? 얘는 뭐 눈치가 빠르다고 돼 있어? 뭐 얘는 뭐 성장 지향적으로 돼 있어?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른 얘기를 하거나 뭐 예, 그런 어떤 면접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화됐거나 혹은 심화된 걸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 좀 더 용이한 보충 자료로 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 뽑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어렵고 중요한데 제 앵커맨들 그렇게 썼었는데 중요하지만 어려운 일이라서 기업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단계로서는 저는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것 같아요. 네. 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뽑게 되는 면접을 해서 누군가를 뽑게 되는 혹은 면접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전반적인 성적이 좋아서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한 방에 뭐 어떤 말을 잘한다거나 멋진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 AI를 통하면은 그런 건 없을 거 뭔가 뭐라 그럴까 또 약간 허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래서 김범재 앵커가 말한 하나의 단계로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 시험도 심지어는 이제 유형 분류를 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제가 느끼는 심리 테스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잡지 보면 뭐 나는 데이트를 바닷가가 좋다. 뭐 강가가 좋다. 그럼 바닷가는 일로 가세요. 그럼 여기 가면 이렇게 되고 이런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그런 식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10만 명이 보고 진짜 이래서 파악이 되면 이런 것도 학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 그건 안 되나요? AI가 더 먼저 앞서가나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정말 봐야 되지 않을까요? AI도 점점 더 정교하게 진짜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부는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공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별로. 아, 대한민국은 이것도 네. 학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모의 인터뷰, 네. 뭐 백문백답 같은 걸 되게 준비했으면 나중에 나한테 어떤 내가 말로 이제 그 AI한테 얘기를 하는 그 단계에서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준비할 수 있겠는데 말하자면 면접 준비하듯이 그냥 할 수는 있겠는데 본인이 한 번 더 보면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틀린 게 기억이 남으니까 솔직히 왜냐면 그거는 정말 사고력 테스트였거든요. 그 뭐 무슨 성향 테스트가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기본 그거는 그 AI의 판단은 그러니까 그 사고력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왔을 테니까 아, 사고는 yeah. 떨어지는데 일은 뭐 그래도 시키면 할 것 같긴 하네요. 삐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되게 길게 뭐가 많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근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한 시간 동안 봤던 게임에서 이 사람은 경쟁지향적이다 라고 예,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로 나왔던 질문이 만약에 동료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팀 과제를 하는데 그 어떻게 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해본 경험이 있느냐. 경험의 바탕에서 진술하시오. 근데 물론 다 뻥으로 대답했어요. 왜냐면 저도 대학 졸업한 지 한참 됐고 네. 팀 과제에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 하면서 뭐 말을 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팀 과제 상황을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설정해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주로 저한테는 그런 인화라든가 이런 걸 물어봤고 반대로 조금 이 사람은 좀 너무 느긋한 것 같네? 라는 느낌을 주면은 뭐 시간 내 일을 끝내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라든가 뭐 그런 쪽의 질문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쪽 질문을 안 받아봤으니까 정확한 예까지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설명은 들었어요. 조금 이 사람이 시간 내 과제를 완수하거나 뭐 끝까지 과제를 완수하거나 뭐 경쟁이 닥쳤을 때 안 두려워할 수 있을 것인가 느긋하다고 판단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질문들이 나간다는 거죠. 뭐 다양한 형태로 AI가 쓰이는데 AI 발전 속도가 머신러닝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머신러닝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회사가 이거는 조금 그건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니고. 사람이 나중에 사후 개발을 더 하겠죠. 10만 명이나 쓰게 되면 뭐 들어오는 돈도 수입도 늘어날 거고 일단 지금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하는 회사들도 많고 하니까 지금 데이터 계속 그러겠죠. 쌓이잖아요. 데이터는 쌓이겠죠. 그러니까 네. 계속 좀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점점 정교해지겠죠. 정교해지거나 뭐 아니면 뭐 더 다양해지거나 뭐 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수험생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그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뽑는 사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가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교수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의견이 이거는 사람을 뽑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새로운 방법 이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은 사실 정말 솔직히 안 하니면 못한 점도 있다. 일부 단계라고는 하지만 하여튼지간에 1차 통과하기도 힘든 경쟁이 얼마나 심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 종목이 들어갔을 경우에 또 다른 부담, 또 다른 비용, 뭐 또 다른 준비, 또 다른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지금 취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저 지금 아니 뭐 물론 이제 AI로 아니, 가면 맞아요. 오히려 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회사가 내 얘기를 들어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회사가 진짜 서류 전형 딱 뭐 서류 잔뜩 냈는데 제대로 안 본 회사도 있고 안 본다라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회사들이 몇 번 써보고 이거 AI 괜찮으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실제로 사실 뭐 아시다시피 그 사람 뽑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많이 들죠. 예, 특히 응시하는 사람이 많은 회사일수록 그걸 치르는 그 전형 과정을 치르는 자체 돈이 많이 드는데 초기에 이게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초기에 AI의 비중을 높여서 맡기면 사실은 실제로 오는 사람의 비중을 사람 수를 줄여서 비용 절감이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면 사실 그거의 비중을 좀 더 높일 수가 있는데. AI 면접을 지금 채용한, 그러니까 AI 면접을 도입한 기업들은 많지만 아직 그 정도로 이거의 비중을 확 늘려서 이걸로 사람 수를 확 줄인 기업은 별로 없긴 한데 정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정말 방금 얘기한 대로 취준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야 이걸로 기계가 나를 떨어뜨려? 정말 나는 사람 앞에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이런 게 기계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판사 같은 경우도 판사도 사실 정말 대규모의 판례를 모아서 하는 거니까
판사 같은 직종은 미래에 AI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서로 맞물리면서 갈 것 같아요. 초창기니까요. 근데 네. 초창기니까 어떻게 갈지는 좀 더 이제 뭐 아까 제가 여기서 여쭤본 게 그 회사 말고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사람을 뽑은 회사가 이걸 과연 만족하는가. 네. 정말 이게 나중에 제가 볼 때는 돈이 들어간 거고 사람 뽑는 게 그만큼 기업에서는 중요한 일이고 네. 그런 그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맞는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것 같아요. 그 회사, 회사들도. 네. 그게 이제 1년, 2년 사이에는 좀 쉽지 않을 거고 이제 2년째니까 한 몇 년 좀 있다가 좀 결과가 어떤 평판이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한 평판은 오히려 이런 시험을 보는 사람보다는 시험을 준비한 돈을 써서 시험을 준비한 회사 맞아요. 쪽에서 맞아요. 답이 나올 네. 거라서 그게 좀 관심이 가네요. 지금은 네. 평가를 얘기하기 좀 섣부른데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 뽑았던 사람들이 이제 1년 차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아직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뭐 성과를 내는 연조들은 아니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이 더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는 있겠죠. 네. 전체 전향 중에서 일부 AI로 뽑아냈을 때에 그게 어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결국엔 그 회사 인사팀이 평가를 할 텐데 그 외 어차피 최종 결정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원래 기존 방식으로 하는 거고 재밌네요. 인사 평가가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렇겠죠. 그게 서로 연관성 하겠죠. 이게 과연 맞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AI가 목소리가 있는 건 아니죠? 글자로 있어요. 나와요. 아니, 말도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그거는 네, 그냥 녹음된 거죠. 녹음된 거. 그러니까 약간 뭐 내비게이션 목소리처럼 네. 여성 목소리로 뭐 자기 소개 해주세요. 이러고 얘기해요. 말은 자연스럽게 하나요? 아 처음에 저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왜냐면은 웹 카메라 보고 말을 이걸 그렇죠, 녹음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자연스럽게 할수록 그것도 계속 태도와 표정을 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장소가 그렇게 했는데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정행위 때문에 본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를 못해요. 멈출 수 없고 뭐 어떤 실수했든 뭐 했든 쭉 가는 거예요. 방에서 하고 있는데 막 뒤에서 문 벌컥 열어 들고 오고 막 어머니가 그래서... 넌 맨날 컴퓨터 보고 뭐 하는 거야 그러고 어머니가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그럴 이게... 경우에 AI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욕을 해가지고 특정 물건가 나올 수가 있죠. 이놈의 새끼 말고 기업들이 아니 근데 음성도 이 사람 걸 이미 인식했으니까 근데 기업들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멈추는 거를 허용하도록 아, 프로그래밍을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맞춤을 해놓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두 번은 거의 안 하고 그렇죠. 이거는 한 번 시작했으면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뭐 형이나 동생 중에 모범생 있다 그러면 옆에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카메라 안 보이는 데서 대신 클릭해주고 아, 네네 무조건 본인 확인 얼굴로 하는 거만 근데 이게 뭐 모범생이고 아니고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리고 취준생이 뭐 그 정도는 문 잠그고 하지 않을까. 아니 저희가 네. 취업 시장이 하여튼 참 복잡하고 어렵고 하는데 워낙 취업이 힘드니까 한 가지가 또 뭐가 생겼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렇죠. 어쨌든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신경 네. 쓸 수밖에 없고 네. 손승욱 기자 얘기한 대로 뭔가 답을 찾아보고 싶은 욕망이 생길 텐데 네. 쉽진 않을 것 같네요. 어쨌든 기계가 물어보는 거를 우리가 그리고 그 회사가 뭐 공개하지 않는 한 권혜리 기자한테도 설명을 일부분 한 거고 네. 많이 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100몇 가지 설문을 했는데 아 그 하면서 좀 느낀 게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엔지니어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정말 굳이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이걸 고민해서 답을 한다는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성 그 어울림을 보는 게 더 크더라고요. 모든 그런 문항 같은 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직업과 그 자리와 자신과의 그렇죠. 적합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토익이나 토플처럼 정답이 있거나 우수성을 이렇게 ABCD로 하는 게 좀 아니어서 약간 정말 준비가 이게 좀 될까? 이 인적성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제가 이제 한 100몇 가지 설문을 앞에 되게 빠른 속도로 했는데 하다가 좀 또 딴짓하고 좀 말을 거느라고 잠깐 멈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빨리 이걸 돌려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뇌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좀 생각하지 않고 대답해라. 막 이런 식이 좀. 취준생들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일단. 네, 아니, 저도 진짜 취준생 화이팅 생각한 게 오랜만에 저도 어쨌든 뽑혀야 되는 입장으로 앉으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아, 이거 뭐 카메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솔직히 널널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엔 진짜 막 뽑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취준생들이 이게 정말 힘들겠구나. 공정성의 보탬이 될지 아니면 그냥 부담으로 남을지. 근데 권혜리 기자 얘기한 대로 약간 뭐 한 시간 가까이 나를 보여줄 수 있다 일단 그거는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저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네.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닌 것 같고 해볼 만한 일인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손수욱 기자한테 한 가지 좀 뭐랄까 조언을 해드리자면 지난번에 구독경제도 그렇고 이 AI도 그렇고 뭔가 이 변화에 굉장히 저항을 하는 듯한 모습을 네네. 굉장히 아니, 부정적이고 걱정하고 이게 필요한가 뭐 이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댓글 달릴까봐 댓글 달릴까봐 역시 이렇게 저항하는 걸 보면 또 어렵구나 뭐 이런 또 댓글 또 달릴까봐 어떻게 한데 아니 그런 걱정은 당연히 또 한 부분에서 해야 그럼요. 되죠 네, 해야 될 그러면 부분이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편견이나 사람의 뭐 안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맞춤형 커스터마이즈를 만든다는 데들도 샘플을 예를 들면은 야 우리는 바빠서요 그렇게 현업에서 오랫동안 못 빼요 하고 막 10명 하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일단은 사람이 뽑는 거에 보충 자료 정도로는 좀 확산이 앞으로 빨리 좀 될 것 같아요. 같다. 제가 봐도 얘기하다 보니까 AI가 왜 바둑 둘 때 예전에 AI가 어떻게 사람을 이겨서 바둑 그런데 지금은 뭐 사람이랑 비교도 안 되는 실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AI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해서 AI 그럼 AI가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람은 사람을 피하는 문제다. AI는 사고를 내지 않는다. 거의 뭐 이런 식의 확산 이런 식의 실제로 인식의 확산. 사고를 내고 있죠 미국에서. 근데 이제 AI가 네. 사고를 내는 단계는 이제 일정 수위에 올라가면은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의 돌발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나중에 어느 특정 구역은 사람 운전 금지 구역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AI 발전 속도랑 머신러닝의 그 성과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물론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는 게 모든 직업의 공통적인 모든 판단의 그 근거긴 하는데 지금 의료 같은 경우도 AI랑 같이 일하되 AI가 정보를 제공하되 판단은 사람이 하는 최종 판단 사람의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I의 정확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그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게 제가 이제 AI에 대한 그런 불신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을 뽑는 단계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2019년 대한민국의 취업에 관련된 현실을 놓고 볼 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뭐 진짜 변하니까 네. 네, 계속 나아지겠죠. 또 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니 지금 자율주행 차 이게 조금 약간 너무 딱 갈 것 같아가지고 네네. 자 이제 네.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진짜 벌써요? 네. 엄청 떠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뭐 민브론에 대해 사실 제가 하자고 주장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뭐 할 얘기가 있냐라는 사실 반응이 두 분한테 나와서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그죠? 민브론이요. 네. 15분. 어떻게 보셨어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스티브 잡스처럼 하고 나와서 이제 이게 저는 총선용으로 말을 하는 건지 대선용으로 말을 하는 건지 모르고 총선을 국회를 잡는다고 해서 경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대선용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걸 텐데 그 스티브 잡스랑 비슷했던 거는 헤어스타일. 리비스트했죠. 네, 머리하고 네, 청바지까지. 청바지. 청바지가 위에 지금 전반적으로 패션이 좀 이렇게 스티브 잡스랑 비교하기에는 확 떨어졌죠. 기럭지가 네. 일단 다르죠. 네,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그 셔츠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셔츠는 마음에 들지 네. 안 들었어요. 네, 그런데 네. 스티브 잡스랑 비교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 예. 네. 아니 뭔가 이제 그렇게 PT 하면 스티브 잡스니까 머리도 자른 김에. 한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머리 자르고 프레젠테이션 하면 다 스티브 잡스겠고. 아니 뭐 네. 일단은. 해보고 싶은 거죠. 네, 뭐 하여튼 그런 걸 의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그 뒤에 그 자문을 구한 분들의 리스트가 굉장히 길게 있었고 쟁쟁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약간 물음표? 왜냐하면 아니 일단 전반적으로 뭐 아주 막 다 이상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래 맞아 이런 건 있어 막 이렇게 수긍하면서 읽은 데도 많아요. 그런데 일단 새로운 얘기가 없어서 새로운 얘기가 없죠. 이게 지금 10년 전, 5년 전에도 했던, 아주 어떤 거는 이거 제가 완전 다 찾아보진 못했는데, 왜냐면 제가 뭐 5년 전에도 뭐, 예, 경제부 기자를 하고 했으니까 알잖아요. 이거 어디서 카피 페이스트 한 거 아닌가? 옛날 PC를 약간 뒤적이게 되는. 예, 새로운 얘기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해서 실패했던 거를 들고 예, 나왔다는 게 저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새롭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아니, 거고. 구체적인 것도 별로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뒤에 쟁쟁한 리스트들이 정말 자문을
진짜 아니, 근데 그건 뭐 걸까? 막 그런 뭐, 생각이 뭐, 성함 이름을 쓰는데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하면 꼭 뒤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네. 줄 서 계신 분들하고 비슷한 느낌이겠죠. 아니 그리고 조금 중간중간에 약간 굉장히 많은 인용과 통계가 있었는데 그냥 언뜻언뜻만 봐도 이게 155페이지나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검증을 못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뭐 기사 쓰고 하면서 봤던 것들 몇 개만 봐도 약간 이거는 틀리게 쓴 게 몇 개 당장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 못 보신 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뭐 28페이지에 뭐가 있냐면은 해외 투자 추이가 있어요. 근데 해외 투자 추이에서 이제 2008년 해외 투자가 확 꺾이는 데를 이제 딱 해서 뭐라고 했냐면 참여정부 시기라고 해서 2005년에서 2010년을 딱 그 블락을 쳐놨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은 금융위기 때고요. 그때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2000에서 2010년을 딱 참여정부 시기로 딱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해놓은 거여서 제가 이걸 두 번, 세 번 다시 봤어요. 아니 2002년에서 2007년이었던 거 2003에서 2007년이었던 2003년이었던 이거를 참여정부 시기를 블락을 뒤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또 뒤에 92페이지에는 약화되는 국가경쟁을 해가지고 그 IMD 국가경제만 올려놨는데요. 사실 WF에서는 근데 IMD만 있으면 제가 그걸 조금 의도를 의심을 안 했을 텐데 WF 주요 평가 항목별 한국의 경쟁 순위는 또 바로 뒤에 있어요. 사실 WF에서의 국가경쟁 순위는 계속 올라왔어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도 아이템을 했지만 작년에 15위로 그 전보다 올랐었고요. 제가 그 전에 몇 년 전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전년보다 그 작년에 이 정도 들고 나서 올랐고요. 올해는 더 올랐어요. 두 계단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지금 그 있는 통계의 수치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전체 순위는 올랐고 우리나라가 늘 약간 상습적으로 늘 항상 바닥을 까는 순위들 있잖아요. 그 순위들 몇 개를 이제 뽑아가지고 여기 나열을 하고 WF는 이제 그 국가 경쟁력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네네, 예, 그 중에 우리가 항상 안 좋게 나오는 예, 것들을 다시 뽑아서 거봐라라고 제시를 했다는 예, 거죠. 그것만 해놓고 WF는 WF의 이 종합 순위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 순위만 있고 그래서 종합 순위 그 종합 순위가 올랐다는 부분은 또 빼고 없어요. 그 얘기는 전혀 없고 IMD 떨어진 건 있고 그 뒤 바로장에 WF의 개별 순위들이 있는데 종합 순위 오른 건 또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통계를 몇 개 보다 보니까 이게 뒷부분은 제가 솔직히 120페이지 이후로는 좀 안 보게 되는 게 아 이거 제가 지금 뭐 흠을 찾으려고 보기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지금 나름 그래도 공당의 정책으로 지금 내고 오늘도 뭐 대군가 가서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인데요? 16일인데요? 가서 이걸 설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좀 곤란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너무 흠을 잡은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왜 보다 보면 최소한 이 수치나 이 그래프가 맞아 보여야 이게 보면서 신뢰를 갖게 되거든요. 일단 초반부의 인상은 조금 새로운 게 없고 이런 게 자꾸 눈에 띄니까는 전 뒤에는 약간 뒷부분 읽을 의욕이 조금 상실이 돼가지고 네. 저는 민부론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이번 머니를 오래 들으셨던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에 가겠다 혹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하고 있나 뭔가 나만의 이 문제의식과 그걸 이렇게 해결해보겠다라는 비전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참 없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싸움, 저 사람을 긁어서 끌어내리고 혹은 남이 잘못되기를 기다려서 뭐 다리 걸고 이런 거는 뭐 구단들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더 좋게, 더 행복한 뭐 상황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좋은 비전, 큰 비전 과연 이런 거를 제시하는 좀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뭐 언론부터가 그런데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민부론이라는 걸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굳이 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타이밍도 저는 좀 애매하고 내용은 정말 저는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황교안 대표라는 사람이 정말 대선 출사표라고 생각하고 냈다면 나는 경제를 몰라요 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경제를 모르기도 하지만 아직 시험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제출 기한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뻔한 답안지를 스티브 잡스인 척하고
옷만 입고 나와서 떠드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저렇게 라고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공부해도 되는데 1년 2년 더 공부하고 더 고민해서 더 새로운 답을 내놔도 되는데 나는 그냥 글쎄요 경제는 그냥 답안지 이 정도 쓰면은 그냥 뭐 얼마 주실 거 아니에요 성적 뭐 약간 이런 좀 교만? 오만? 이것까지 느껴져서 전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어쨌든 대한민국의 현재 뭐 대권 도전 순위 여론조사를 하면은 2위, 1위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내놨다고 하기에는 손수욱 기자가 지적한 대로 과거 거 별다른 게 없고 일단 민부론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게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귀에 쏙 들어오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경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부론이라는 이름에 써서 민부론 뭐 이제 저 인터넷에서 많이 돌지만 민부론이라는 단어 자체는 일본에서 뭐 책도 나왔고 뭐 국회의원은 자기가 먼저 처음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민부론이라는 세 글자가 솔깃하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 단어라는 자체가 그걸 내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식으로 부를 살려보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반발이다. 지금 경제 안 좋지 않냐. 이걸 갖고 이제 밀고 들어온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타이밍이 적절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그걸 자세히 뜯어볼 기회를 언론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여기서도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전 MB 때 747 이런 거 생각나는데 뭐 비슷해요. 지금 얼마 한다 그랬죠? 네. 뭐 10년 안에 뭐 얼마 한다 그러더라? 5만 불 뭐 5만 불 시대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의 치적 중심의 그런 것들만 내세우고 이제 국민들이 저는 뭐 이렇게 계속 속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민부론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들이 안 되고 있는데 그냥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 정거 그대로다 그러면 예전이랑 뭐가 비슷한데 그러면 민간이 돈을 벌게 하자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기업 위주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그러면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전체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밀자는 얘기야.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이나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그게 결국에는 그 공평 지금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걸 다시 이제 약간 기울여 보겠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 대기업한테 특혜가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을 통해서 지금 솔직히 뭐 국가가 돈을 지금까지 벌어왔다 우리나라가 발전해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부는 기업에 몰려서 기업만 뚱뚱해진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돈을 벌어줬더니 우리 낙수효과라는 그렇죠. 얘기가 한참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낙수효과라는 이유로 기업에 돈이 가면 내려올 것이 안 내려오고 기업들 다른 일에 다 돈을 쓰잖아요. 뭐 지금 뭐 건물 사고 다른 데 투자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뭐 그 전도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가 쭉 대한민국 성장 과정에서 지켜봤는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옛 것을 들고 왔는데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그때의 실패를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묻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권혜리 기자가 얼핏 지적했는데 그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현 정부에 이거 문제니까 이거 안 하고 이렇게 가야 돼라는 그냥 그 이분법적으로 그 유리한 집계만을 갖고 진정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뭐 정말 MB 때 게 정말 좋아서 그걸 다시 갖고 왔다고 치더라도 산업 환경이 정말 100보 물러나서 그래 그때 게 그래 뭐 이전 거보다 낫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전혀 바뀌지 않거든요. 김범주 앵커가 지적했듯이 게으를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보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만일에 진짜 이 민부론대로 한다 그러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긍정적인 면 숫자를 747에서 뭐 좀 더 올리는 이런 식으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만을 넣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공유 모델 같은 것들은 다 철폐하고 뭐 이런 빈부격차 문제 를 외면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 괜찮다라기보다는 현 정권 큰 차이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포인트를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전반적인 기조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냐. 저는 그냥 읽으면서 그게 답답했어요. 그냥. 저는 PT 보면서 사실 피식피식한 게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PT에서. 국민들을 다시 뛰게 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근데 내용 보면 이제 52시간 사실 무력화시키고
그죠? 52시간 근무보다 훨씬 더 근무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파업하면 대체근로 허용하고 그러니까 노동 문제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들을 네. 뛰게 만들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뛰어! 뭐야 임마! 뭐 놀아 지금 뭐 약간 이런 느낌의 그때 논란이 된 자유로운 해고부터 시작했고 이제 노동 문제 관해서는 특히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제 대비되는 게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앤드류 양이라는 지금 이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네. 물론 뭐 5위권 6위권 거의 지지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진 않는데 아주 골수 지지자들이 집결을 해서 양깽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국말로 원조 양갱이라는 분이 이렇게 올리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로 더빙 자막까지 달아놨는데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되겠죠. 네. 이번에 미국에서도 민주당도 통과를 못할 거고 모르겠어요.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보고 있자면 아 저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구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트럼프에게 졌는가 과연 그 세계화 때문에 진 거냐 중국에서 물건 싸게 만들어서 진 거냐 아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돼서 AI가 생기고 뭐가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중산층 일자리를 우리 구조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맞아요. 그 사람의 주장은 그 AI 그 IT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기초소득을 주겠다라는 네, 네, 네. 상당히 과격한 주장을 하는데 네. 그거를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네.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설명을 네. 요리조리 이렇게 해서 하니까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 상당히 그렇게 많은 맞아요.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그렇게 자기가 뭐랄까요 어떤 경제적 토론의 불쏘시개가 된다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효과를 어쨌든 대선 후보가 하고 그게 사회적으로도 반향을 일으키는 걸 보면 뭐라고 부르든 간에 하여튼 미국은 좀 부럽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도 지금 이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이제 줄줄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경제의 주요 현안이나 방향에 대해서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건 예전에 실패했던 것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걸 보완해서 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이런 게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 가는 방향은 뭐 하는 말들은 비슷합니다.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이제 가자는 방향이 다른 거고 실패했다. 실패했지만 보완해서 가야 된다. 아니다. 소득 결국엔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소득 올리는 게 우리나라가 기업에 대한 신뢰 문제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게 정말 과격한 얘기가 나와서 다시 논의의 장에 올라오는 이러한 선순환의 과정은 지금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약간 이렇게 다 뭐 어디가 새로운 얘기인지를 좀 정말 찾으면 미쳐치고 싶을 정도 얘기가 아니었으면 조금 그 실패했다고 하는 것도 보완해야 된다라는 부분 보완해서 새로운 얘기를 내놨으면 저는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혹시 손성욱 기자 얘기 듣다가 약간 좀 보완 설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말씀드리는 게 이게 무슨 뭐 자유한국당의 정책 발표에서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네. 방금 두 분이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에 그러면 그 뭐 자기들이 잘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뭐 보완을 해서 뭘 내놓는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얘기하고 싶은 그거 그게 게으르다는 표현은 저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보수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한국당 민부론을 내놓고 민주당 반박 자료 팩트 체크라고 해서 반박 자료를 내놨는데 이 반박 자료도 보면은 지금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의 비판을 위한 그럼 예를 들면 일정 부분 지금 경제 상황이 물론 세계 경제가 그렇죠,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뭐랄까 보완해야 될 측면도 있고 지금 그래서 저기 뭐 계속 청와대에서도 그런 지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논리는 너무 이렇게 니는 아니야 틀렸어 이거 막 틀렸잖아 그런 것들만 지적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청와대 건 대해서도 손성욱 기자 오시기 전에 저희가 몇 번 뭐 청와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됐던 아니면 민주당이 됐던 또 무슨 이런 뭐 정책 발표를 하면 저희가 다시 또 그것도 분석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뭘 팩트 체크를 내놨나요? 그런 걸 했었어요. 이게 이제 민부론이 왜 잘못됐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도 그렇게 큰 소리 낼 만큼 뭔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 문제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민부론으로 현 정권의 경제 실책이 있다고 깔 정도에 현 정권이 뭘 한 건 있나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 빼고 네. 예를 들면 뭐 재벌 개혁이라든가 뭐 한다고 했던 것들이 과연 실체적으로 뭔가 내놓은 게 있느냐 과연 이렇게 공격을 당할 정도로 저는 사실은 전 정부와 틀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이 민주당 자료에 보면 뭐 소통이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회의들도 하고 모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솔직히 이것도 약간 그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그 지금 어제는 그제였나 저기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돼서 어제 시동을 걸었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시동을 걸었는데 늦었죠. 누가 봐도 늦었고 목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목표야? 싶은 생각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웨이모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 뭐 합종 연행으로 중국이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뒤쳐져 있었고요. 뭐 전부 대부분은 전기자동차였는데 수소차가 맞느냐 장기적 이런 논란들도 계속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다소 늦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나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완을 하면서 가는 건 맞지 절대적으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잡을 때는 경제 판단을 하잖아요.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는 뭐 언론들이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 정치적인 정부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책이 그거에 기초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가 안 좋은 경제가 좋은 상황인데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맞춘 정책이 나올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저희가 이제 민부론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얘기를 했지만 그 반대쪽에서 민부론을 비판하는 쪽에서도 그게 이제 정부라면 뭐 그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거에 반박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라면 조금 더 정교하게 현실을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제 행보를 지금 밝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황소수 기자가 얘기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아산 탕정의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뭐 대통령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글쎄요 뭐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가 돼서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수 있죠. 그거와 별개로 그런 행보를 사실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이 했다면 저는 또 상당히 많이 뭐 그렇죠.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늦지는 않았어요. 네. 네. 뭐 사실은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행보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정도 비판도 있잖아요. 당신은 왜 그러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아, 있습니다. 여기 여권에서도 있죠. 여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더 그런 데서도 뭐 많이 비판을 합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이 그런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용기라면 일종의 용기죠. 뭐 내가 그동안 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딴소리 그러니까 들을 방향은 거에 맞다고 보는데 저는 그 같이 하는 관료들 있지 않습니까? 관료들이 그 예를 들면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문제들은 조금 한번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 이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러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고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건 무척 옳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제시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거론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삼성이 하는 것이 지금 LCD가 뭐가 어떻고 그게 뭐 중국이 어떻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산업이며 자율주행차에 현대자동차가 왔지만 지금 솔직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자동차나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미래차에 있어서 차지하는 포지션이나 그 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영어 발음 때문에 오셨죠? 아, 네. 제가 아니, 영어만 하면 벌써 예. 그래서 아니, 자연스럽게 섞었어요.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네, 이런 느낌. 내가 왠지 굴긴 것 같았을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렇죠. 자연스럽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포샹, 포샹. 아, 제가 말씀드린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그 영어 그 땡땡땡 TV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포션이라고 하면 안 돼. 포션이라고 해야 된다. 그 R 사운드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나라도 독립문이라고 하지 독립문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발음처럼 영어를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분이 계속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발음을 정확히 하라고 얘기하죠. 네, 결국은 또 오늘 그 끝은 발음 아 영어 얘기로 귀결이 되면서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아마 계속 지금 경제 쪽으로 그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검증하는 기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보는데 그럼 서로 진짜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 총선 앞두고 각 정당이 또 정책들을 내놓겠죠. 준비를 하겠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선거팀이 출범했죠. 좀 내놨으면 좋겠고 뜯어보면서 맞아요. 저희가 아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뭔가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또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또 비슷한 저는 얘기 저는 제가 너무 나이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정책은 100%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래서 사실 90% 좋은 쪽이었다면 대단히 좋은 정책이고 사실 제 그동안의 느낌으로는 70이나 60만 돼도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으면 그게 나쁜 정책이고 솔직히 그 정도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정말 나이브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정치적으로
그런 입장 같은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도 비판을 받을 만한 점들이 있으면 수정하면서 가는 모습을 약간 우리가 기대하는 혹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빨리 보이면 굉장히 거기서 좀 그 신뢰를 오히려 더는 얻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저는 사실 이 민부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으나 이거 계속 정말 정치적인 수사로 쓴다거나 지금 정부는 사회주의적이다. 사실 그거는 진짜 그렇게 그럼요.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약간 그 반대를 위한 용으로 그냥 이 섹션 제목 그렇게 써 쓰일까 봐 쓰려는 게 아니라 높아서. 진짜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뭐 버전 2, 3를 내온다면 저는 정말 다시 생각하. 그리고 통계 같은 것도 그렇게 입맛에 맞게 쓰지 말고 그런 다시 생각할 의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조금 이거는 이걸로 2년 뒤에 대선까지 몰고 간다. 이걸 아, 그러면은 저는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이제는 네. 예전 같은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근거가 뭐냐? 그럼 뭐 최저임금이다. 그럼 최저임금이 박근혜 정부 때 평균 몇 퍼센트 뭐 9. 몇 퍼센트 뭐 7. 몇 퍼센트 지금 뭐 9.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별로 이제 아마 비교를 하고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아, 우리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주요 언론들을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기회는 들으시는 분들이 동의할까 모르겠어요. 지금 그 말씀은 언론이 과연 그런 것까지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안 하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아니, 다양한 매체 우리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해야죠. 근데 네. 관심이 사실은 우리만 해도 없고 크게 아직 뭐 시점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아, 아직은 있지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면 근데 이제 또 이제 이번 총선의 뭐 이슈는 뭐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들이 생길 경우에 경제가 뒤로 밀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얘기들을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는 하여튼 저희 차원에서라도 뭔가 네. 그런 정책이 나오면 한번 짚어볼 거고 네. 권혜리 기자가 저는 중요한 부분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부론 버전 2나 2.0이나 3.0이 나오면 재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이 안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집권을 하겠다고 하는 제1야당이 내놨다는 경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개선점을 내놓기에는 이 정책법 지금 틀렸다고 대한민국에서 성립이 되지 않았다고 입증된 것들이 많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내놓을 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기업에 과감하게. 대한 신뢰의 문제인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계속 이거에 정말 뭐라 해야 되지? 집천착하면서 아니라니까 내 말에 맞다니까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도 사실 판단의 포인트죠. 그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네. 지금 경제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이쪽이야. 이 얘기인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손석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런 항목 중에 얼토당토 아는 것들은 본인들이 또 드러내면 드러내겠죠. 그러니까 버전 2.0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국가경제 차원에서 근데 지금까지의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의 흐름상 이걸로 전 땡길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굉장히 나는 경제정책 이미 발표했다. 이미 저는 사실은 그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뭐 좀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네. 네, 다시 저희가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유한국당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공부를 좀 하세요. 그 뒤에 써놓은 분들 이름만 올리지 마시고 뒤에 써놓은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진짜로 토론도 하고 얘기를 좀 해서 살을 좀 더 붙여가지고 새로운 뭐 제대로 된 신민부론 뭐 내자마자 한 달 만에 신민부론을 내든가 개정판을 좀 내서 좀 다시 물고 뜯고 씹고 맛보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민주당도 뭐 민주당이나 민주당 혹은 어떤 일 뭐 주요 인사가 혹시 이런 걸 내면 그것도 다시 한번 좀 저희가 뭐 똑같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민부론은 사실은 손승욱 기자부터 해서 씹을 게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씹을 게 없다는 얘기가 좀 그런 표현을 쓰죠. 아니 할 건덕지가 예. 별 이게 뭐 다른 게 있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아니, 해야 되냐? 씹을 게 없다 그러면 아 민부론이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최고다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이걸 또 해야 되냐라는 약간 그런 좀 진부함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시간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 길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그 국민을 다시 뛰게 하겠다는 부분에서 저를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네 하여튼. 시그널도 바꿨고 이번 주에는 네네. 앞부분에 AI 면접은 경쾌했죠. 예, 민부론은 좀 약간 무거울 뻔했는데 이것도 휙 지나가서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워낙 복잡한 사안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몇 개 뭐 최저임금 창조 50 뭐 예를 들면 이런 뭔가 많이 썼어요. 썼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쓰는 노력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반박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반박을 하다가 이거 다 예전에 했던 얘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관둔 거죠. 열심히 하도록 맞다.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지난 주는 빨간 날이었지만 다음 주는 또 그냥 까만 네. 날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